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보겠습니다. 친할 것 같지 않은데 왠지 잘 어울릴 것은 같습니다. 묘한 두 사람 나왔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그리고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들이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예, 박대기, 김준일, 일대기. 예,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너명 마음에 드시죠? 마음에 듭니다. 예. 야, 이거 우리 PD분들 제작진이 정말 탁월하다. 탁월하다. 아, 예. 예. 제작진 PD 훌륭하다. 어떻게 예. 그렇게 연결시킬까? 아니, 이름을 그렇게 지금 PD가 예. 지은 거 아니에요. 각자 예. 지금 담당한 역할이 혹시 있어요? 저는 외모를 예. 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외모를 담당하고 계시고. 예. 안타깝네요. 예. 마스크 때문에. 예. 그리고 박대기 기자는 저는 젊음을 담당. 젊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 예. 셋 중에서 가장 예, 젊습니다. 예. 그 각자의 색깔을 잘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첫 순서는 외교 홀대 론입니다. 예. 어디만 갔다 하면은 홀대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홀대라는 예. 표현을 제가 언제부터 썼나. 예. 그래서 쭉 찾아보셨어요? 검색을 해 봤어요. 옛날 예. 기사들을 쫙 검색을 해 봤는데 옛날에는 홀대 하면은 이게 보통 나오는 게 네. 호남 홀대론. 그렇지. 맞다. 그러니까 지역주의와 기반을 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 아니, 뭐 90년대, 2000년대도 계속 그랬어요. 아, 그랬었어요? 뭐 네. 호남 홀대, 영남 홀대, 뭐 충청 홀대 아니면은 이제 나오는 게 불교 홀대. 아. 뭐, 무슨, 뭐, 이명박 정부 때라든지. 주로 국내 문제였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외신 홀대. 외신 홀대. 뭐 역사 홀대. 아. 이런 데 썼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 외교 홀대라는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거 언제부터였어요? 문재인 정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외교 홀대론이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네. 외교 홀대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거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 아침 식사했을 때 그때예요? 네, 그때 네.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 2017년 말이 12월. 12월인가 12월. 말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초기 때부터 그랬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는 분명히 뭐 홀대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이제 어떤 뭐 고려 없이 하면서 그 사드 보복을 하고 냉각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 그게 그 혼밥. 이유구나 생각해보니까. 예, 리커창 총리가. 17년. 예. 예, 리커창 총리가 밥을 뭐 이렇게 원래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면서 혼밥 논란이 이제 막 불거지면서 홀대론 막 이게 엄청 커졌죠. 그때 기사를 보면은 수천 건이 나왔어요. 수천 건. 박대기 기자는 네. 기다리지 말고 바로 치고 들어오세요. 아, 지금 예. 뉴스 일대기에서. 제가 좀 예의가 발라서. 예, 예. 저한테는 예의에 바르게 하실 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대기 두 개나 있잖아요. 예.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막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홀대론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언론자, 외국의 그 정부도 우리나라의 그 대사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국의 여론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외교 홀대에 엄청나게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원수가 외국에 와서 홀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지면은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비난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외국에서 알게 된다면은 이걸 외교 협상의 전략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A국이 있는데 A국이 우리나라 정부와 협상을 하다 잘 안 되면은 그럼 우리가 너희를 홀대하겠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를 홀대하겠다. 그러면 국내에서 지지율 떨어질 거야? 지지율이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걸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거기 사인할 수도 있는 거 문제거든요. 이관점. 예, 그래서 이제 홀대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어느 정부건 간에. 그냥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 국내 정치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심하게 부각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동의하고요. 예.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홀대를 이제 뭐 우리나라 정부나 고위 관료나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누구를 비난해야 되느냐? 홀대를 한 쪽을 비난해야 되느냐? 예. 홀대를 받은 쪽을 비난해야 되느냐? 물론 둘 다 비난해서 여지가 있죠. 그런데 예. 왜냐면 제대로
제대로 조율을 못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홀대를 한쪽을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대를 한쪽을 비난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자고 피해자다. 정확한 그건 아니면 학폭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고 피해자였을 때 누구를 더 비난을 해야 되느냐라고 예.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좀 과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모든 거를 문재인 왕따, 뭐 문재인 홀대 외교 참사 이런 수식어들이 막 쏟아진 건데 그거는 사실은 중국이 무례한 거였고 중국의 문제가 있었던 거였고 사드 보복 이런 뭐 사드 경색 국면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중국을 비난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국내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거는 조금 시정해 달라라고 그거를 외교의 지렛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대통령을 비난을 해버리면은 국내 대통령 정부를 비난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더 곤란한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침 식사 그때 기억나는 게 조대에서 좀 떨어진 인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자주 가는 그 식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는 그냥 우리는 우리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싶어서 중국인들과 융화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게 이제 청와대 반응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저 정리를 해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조문 논란, 조문 외교 홀대 논란 이걸 다 외교 홀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저 이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준비 부족은 다 인정을 했거든요. 최근에 최강시사에서. 이게 외교 홀대라는 말이 입에 붙으니까 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조문 논란도 외교 홀대라는 게 먼저 나왔는데 이건 외교 홀대가 아니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결례에 가깝죠.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 대통령의 예. 외교 결례다. 결례에 더 가깝다고. 근데 그거에 이제 수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거를 영국이 홀대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관습적으로 홀대론이 이제 입에 붙은 거예요. 언론도 그렇지. 붙고 사람들도 예. 붙고 그러니까 이제 홀대론이 나온 거죠 이게. 예. 네,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원수의 해외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 분 단위로 당연히 일정을 조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시간에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좀 더 일찍 가거나 아니면 이제 오후에 저녁 시간에 일왕처럼 시간을 빼가지고. 뭐 따로 참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최선인가 이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교 홀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7시에 원래 서울에서 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9시에 출발해서 그 딱 2시간 때문에 네. 가지 못했다. 또는 뭐 1k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도 있었는데 가지 않았다. 가지 못한 건지 가지 않은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네. 일정들이 좀 불투명한 점이 있고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홀대 받은 게 아니라 우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좀 남김없이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그렇죠. 이게 처음에 언론에 이틀 전에 나왔을 때 어디에서 이제 YTN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예. 교통 통제로 취소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문을 취소했다. 그러면은 교통 통제가 있을 거를 몰랐느냐? 700만 명이 운집할 거를 몰랐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라고 한다라면은. 3시 이후에 도착을 했으니까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우리가 안 가기로 했다. 이렇게 홍보라인이 처음부터 했으면은 논란이 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찍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일을 잘 못하고 홍보라인이. 그런 다음에 뒤늦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예. 일을 못한 거를 왜 남 탓을 합니까? 예. 이게 지금 외교 홀대론 아까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쭉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예전 뭐 2017년 5월 원래 취임하자마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그때 이해찬 대표가 특사로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갔는데 그 좌석 배치를 시진핑이 회장님 같이 가운데 앉고 옆으로 네. 쫙 도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김무성 대표가 갔을 때는 양 옆에 나란히 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홀대론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로 한국 국빈 방문했는데 하루만 머문다.
이거는 한국 홀대다. 그래서 한국 홀대론이 또. 아, 하루만 머물러서 한국 홀대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예전에 그 G20 정상회담 갔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대통령이 직접 쓰고 내리니까 아무도 안 나왔다.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이 없느냐. 이것도 한국 홀대다. 이게 다 홀대론이 나오고. 그래서 글쎄요. 뭐 이런 것까지 홀대론을 해야 되나 좀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좀 난발이 된 거죠. 너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제 좀 역사적인 어떤 밈 같은 문화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밈 게요. 같은 문화. 저희가 일대기다 보니까 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897년 서기 897년 당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됐던 발해 왕자가 발해의 국력이 신라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당나라 당시 황제에게 요청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897년에 예. 9세기 때 9세기 말에 요청했던 야. 일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썼구나. 이제 홀대 논란이 그 발해 홀대 논란이 벌어진 건데 당시 당나라는 관례대로 그래도 예. 우리 동맹국인 신라가 더 높은 데 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고 당대 문장가였던 최치원이 당나라 황제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글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발해도 우리의 역사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자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예. 이게 이제 중국 중심의 그런 중화 문명권에 있었을 때는 예, 중국의 인정을 어느 정도 받느냐, 우리나라의 왕조가. 남으로부터 인정. 예. 특히 사대주의. 예, 논란. 우리가 예. 다른 이제 그 변방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권의 정통성이 아주 그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의 그 홀대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책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계 10위에. 예, 엄연한 우리가. 자주 독립국인데. 예. 외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그러니까 국격이 올라간 거하고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중진국이라고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니까 약간의 어떤 의전상의 모자람이 있어 타국에서의 의전상의 모자람이 있어도 그러려니 했는데 우리 이제 G7 뭐 필적하는데 선진국인데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의전에 관심이 많아졌다. 라는 거 이제 스스로를 이제 높게 보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예전에는 이제 외신 하려면은 우리 최경영 기자 진행자처럼 뉴욕타임스 읽고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CNN 보고 이런 분들 아니면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 요즘은 근데 해외 언론에서 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 예. 언론도 보도를 많이 하니까 예, 의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영향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정쟁화되는 문제도 있고 뭐 이게 두루두루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 그 정쟁화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국내 같으면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여건이 똑같은데도 갑자기 경제가 나빠진 것처럼 느낀다거나 갑자기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느낀다거나 이 관련해 가지고 CNN에서 한번 투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제 담당 기자다 보니까 예. 진짜 많이 느끼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뉴스로 나오는 경제는 항상 나쁜 뉴스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뉴스는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용이 예. 되고 그게 그 사람이 또 느끼는 감정이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색이나 강도가. 이것도 외교 홀대도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드라마 천국의 네. 계단 기억하시나요? 거기에서 천국의 계단. 예.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했던 그 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혀 짧은 예예 권모 배우가 제가 그걸 말씀 홀대로는 돌아오는 거야. 예. 자유한국당과 예. 그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하게 홀대로는 쏟아냈습니다. 그게 지난 지금 5년 동안 예. 심지어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예. 연설을 갔는데 그것도 미국이 홀대하는데 갔다고 그걸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유엔 총회 가는 것까지 무슨 미국의 홀대 그러니까 정상회담 한미 정상 그렇죠. 못했다. 근데 뭐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필요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다 부메랑 뭐 좋은 현상은 아닌데 부메랑으로 다 막고 있다. 홀대로는 돌아오는 거야. 예. 거기다가 아까 그 박대 기자 모두의 이야기한 네.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외교까지 망치는 경우. 네. 그 홀대론을 어떤 하나 약점으로 예. 우리가 너희를 홀대하겠다. 홀대하겠다. 여기 사인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계 홀대론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굳이 문제를 삼자면은 일정 조율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 그렇죠. 일정 조율 준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익에 정말 좋은 게 없을 것 같은 게 홀대를 안 하고 극진하게 가령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는데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꽤 오래 머무르고 마지막으로 네. 저 일본에 그다음에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가져간 걸 보면 반도체 공장이랄지 자동차 공장이랄지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와서는 입 닦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조금 차별도 그렇고. 현대차 가가지고 네. 뭐 땡큐 하면서 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망을 시켰잖아요. 지금 엄청 실망시켰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겉으로만 잘해주는 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겉으로 잘해주거나 뭐 겉으로 뭐 홀대하는 거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루기는 게 훨씬 더. 그리고 외교 보도도 그런 거에 좀 많이 그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보도를 잘했냐 말씀 예. 말하시면 이제 예. 기자님으로서 좀 드릴 말씀이 명구한 그런 마음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사진 한 장 한 장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제 외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그 사진 한 장 한 장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백그라운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정치권에서의 말의 인플레이션을 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의 인플레이션. 외교 참사라고 계속 야당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외교 참사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해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외교 참사라고 하면은. 최경령의 최강시사가 가장 적정한 것 같은 게 네. 준비 부족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했고 준비 부족이라는 거를 여당 의원들도 인정했어요. 두 분이나 전 최고위원이나 네. 이나 허은하 의원도.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비판이면 비판을 받는 사람도 그래요. 준비 부족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정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지난번에 한번 당했으니까 우리가 5년 동안 네. 그냥 외교 참사야 이건 뭐 이래버리면 이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진짜 네. 참사는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지 진짜 참사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말을 좀 가려서 네. 적절한 소리로 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어떠셨습니까 박대기 기자. 아, 네. 좀 더 그. 꼭 들어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딴 데 들어보지 못한 좀 참신한 이야기, 예. 최치원 이야기처럼 예. 뭐 새로운 이야기 전해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별걸 다 하네요. 예. 최치원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저는 뭐 KBS에서 예. 제일 유명한 기자 두 분과 예.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예. 박대기 기자 존경합니다. 예. 뉴스톱 김준일 대표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월 21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증가하던 코로나19가 진정